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카카리코 마을에 와 있고요. 요 아래 버섯들이 많이 보이길래 일단 들어왔어요. 다시 나와서 올라가 보죠. 지난번에 이 하이리코, 아니지, 카카리코 마을에 있는 퀘스트를 깨고 사당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기엔 지금 받고 있죠. 도둑맞은 보즈. 스킵이 안 되네요. 자, 일단 뭐 편지 읽어볼 필요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7시 15분쯤 되는데, 풍뎅이가 있었나 보네. 위에서 음미 세트 좀 입고 숨어 있을게요. 은밀 어딨어? 은밀함이 맥스지를 찍었습니다. 원래 좀 미행하는 괴였던 것 같긴 한데. 좀 어두워지면은 이 앞에 누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 없이 넘어야 되나? 그냥 올라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감은 가스려나. 저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고. 더 있어야 되나요? 한 11시쯤까지 기다려야 되나? 닭이 9시에 오네요. 저기 걸어오는 저 아저씨인 것 같아요. 아닌가? 들키지 않았겠지 하면서 다가오시죠. 링크가 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아닌가? 좀 지나가면은 쫓아갈게요. 어차피 저쪽 끝까지. 세트 입고 있어서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아저씨가 아니라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잡았다. 보조는 이분이 갖고 간게 아닌데,
이분이 아니죠? 저기 점점점 복카드였나? 그 아저씨가 가져갔을 텐데. 천천히 따라가 주면 되는데 더럽게 느리죠. 중간에 들키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갔나? 저기 사당 있는 데까지 올라갈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아저씨. 링크가 쳐다보는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닭이 이렇게 오는데. 뛰어가시네. 놓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벤트는 일어나고 있는 거라. 시간 맞춰서 가도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위로 올라갈 텐데. 더럽게 높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텐데. 일단은 음미 세트 벗어도 될것 같아요. 딱히 뭐 은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거리라. 대신 심심하니까 그게 문제네요. 새알이 있나 보다. 빛나지? 아, 버섯이구나. 자, 어디냐 나와라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쯤 되면 가서 얘기를 안 걸어도 이벤트가 시작되네. 두련이네요, 두련. 보가든가가 아니라. 이가단에서 나오신 두련님. 자, 이가단 간부 사진 찍고 시작할게요. 저 아저씨는 저렇게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한 대 때려주시고 별로 피해는 없죠. 사실 잘 오지도 않아요.
오네. 노릇한테 때려주고. 헐, 도망갔어. 아이고, 이 아저씨 공격력이 높은데 그걸 깜빡했네요. 어? 너 왜 두 개나 있냐? 이런. 자, 요정 두 마리 있고요. 창이 니체가 길어서 이럴 때 좋죠. 아이고, 아이고. 키 타고 나한테 딱 또 맞았네. 죽을 뻔. 어, 잡았다. 별거 없었네요, 사실. 자, 이거 말고 칼이 있을 텐데. 보조야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칼 어디 갔죠? 그새 들고 튀었나요? 헐. 에서 바람 나오는 들고 가버렸나 보네요. 이벤트라 그런가? 에이. 오. 자, 사당이나 봤죠? 사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당이지? 라나 뭐 어쩌고 사당이었는데 다시 볼게요. 라나 로키의 사당. 이것도 아마 축복인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 찍고. 버섯이 꽤 많네요 여기. 어, 나뭇가지 필요 없습니다. 어, 루미네. 루민 필요 없고요. 자, 이쪽 위치인데 대요정의 샘 여기 있죠? 요정이 있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한 마리 써버려가지고. 어, 한 마리 보인다. 하나 없어요. 자, 일단 요쪽 사당은 끝났고 여긴 집이니까 됐고. 사토고개? 여기였나? 어, 여기 분지 안쪽에 이쯤이었나? 용기의 힘의 사당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드래곤 뭐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가봐야 의미가 없고요. 이쪽은
지금 진행하기에 어렵진 않을 텐데, 귀찮아서 그게 문제지만. 이 안쪽은 지금 사당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더안 돌아보긴 했지만. 하이리알 호? 여긴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사당캐. 7연의 사당. 이었나? 이제 뭐 거의 다 돌아다녀서 사당 챌린지 아니면은 사당이 안 나오는 정도? 자, 높은 곳에서 반대쪽 보고 있었네요. 제가 왜 이러냐면 저쪽을 안 보기 때문에 몇번 시도했고요. 붉게 빛나는 게 없네. 그래도 안 가봤으니까 일단 날아서 가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쪽에 섬이 있고 이쪽엔 섬이 없어요. 하일리아 섬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어허. 사당이 있네요. 분화구처럼 생긴 건가? 아,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네요. 리젤 보스가 뒤에서 쫓아올 텐데. 전 무슨 용이지? 번개가 나오는 거 보면 필로 드래곤이네요. 자, 이쪽 뭐더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찍었고. 이쪽도 지금 안 가가지고 가봐야 되나? 지도 퍼센트 안 올려주나? 여기 가면은 드래곤이 나왔었나? 지금 가늠이 안 가가지고 좀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어디 협곡에서 계속 날아다녔었거든요. 어디지? 이쪽이었나? 계곡 코스 여기. 이쪽에서 계속 날아다니긴 했는데 힘의 샘은 이쪽에 있을 거라. 일단 추락 방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몇 개나 더 찍고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바로 가론 잡으러 가야 되나 고민 중인데. 가논부크부터 잡고 시작하면은 일단 뭐 아이템도 많고 그래서 가논 잡으러 가는 거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쪽 들어가서 구경이나 좀 하고 오죠. 저번에 이렇게 갔었네요. 하긴 이쪽도 안 갔구나. 오이딘 돼지 쪽. 비키니 사기꾼한테 만주 좀 사먹을걸 그랬나. 백루핀가에 입에다가 뭘 넣어주지는 모르겠는데 꿀꺽 하라고 삼키라고 합니다. 체력도 차지도 않고 그래서 먹질 않고 있어요. 그럼 효과음도 채시라고 내주는데 뭔. 참고로 이쪽은 가디언, 비행형 가디언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서 그것보다 용이 없는데. 일단 사당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놀러 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너무 이쪽으로 왔나 보네요. 저기 핑크 찍어놓은 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여기가 힘의 샘.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저기 그동안 계속 안 하고 있었던 메인캐 추억의 장소 중에 하나인데. 추억의 장소는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너무 뭔가. 아이고. 빛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저걸 때린 걸로 카운터 됐나 봅니다. 내구도가 달았어요. 그나저나 용이 여기 오던가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걸렸네. 용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서 큰일 났어요. 여기서 시간을 때워도 되는 건가? 참고로 요 녀석들도 눈이 약점이라 화살로 눈만 맞춰주면 계속 맞춰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찍었던 애들이라 뭐 다시 찍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용이 오는 건가? 딴 데를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 딴 데면 어디를 가서 용을 기다려야 되나? 요건데. 뭐 이쪽 근처에 있으면 되겠죠? 마오칸 여기 언덕에서 이쯤 가서 기다리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위치는 찾아놨으니까 이동할게요. 용인 몇 시쯤 등장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목숨방패니까 뭐. 공격 모션이 참 인상적이죠. 자, 이 위치고 좀 뒤인데. 루핀 지금 꽤 많이 있죠? 지난번에 야광석을 전부 다 팔아버려가지고 하나 빼고. 양이래. 용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방패다. 활은 뭐 지금 뭐 강철 리잘보 꽤 많죠. 리잘보 꽤 세요. 용골도 24나 되네요. 병사보다 셀 테니까. 그냥 요거 들고 말을 부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앞이라 그냥 왔고요. 문제는 몇 시에 나오냐, 그게 관점인데. 너무 일찍 왔나? 계속 여기 지나다니는 걸 봤으니까 나오긴 할 텐데 언제 나올까요? 좀 휴식 좀 하고 여기로 오면은 타이밍이 맞으려나? 지금 아래로 안 내려가는 거는 높이가 꽤 높아서 이 근처에서 쏘면 그나마 맞출 것 같은 느낌이라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옮기면 나타나려나? 이렇게 붙이는 건 내구도가 안 달아요. 아침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안 지나가나? 슬라임 추추가 나타났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리 오렴. 녹슨검 뭐 있다고 보여서 내구도가. 용들이 꼭 필요할 땐 없어요. 필요 없을 땐 잘만 지나다니더니. 이전 시간에 좀 확인하고 와야 되나? 자, 이미 장작일 때는 내구도가 안 달기 때문에 그냥 휘둘러도 됩니다.
나타나는 건가? 바람이 보네. 날씨가 안 좋은 건가? 전혀 안 보이고 있네요. 오긴 하는 겁니까? 이 아래쪽인가? 바람만 불고 소리도 안 나고. 나타났다.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엄청 머네요. 이쯤은 가야 있을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 혹시 모르니까 비닐이랑 뿔이랑 하나씩 얻고 싶은데 하루에 한 번이라서 이틀은 있어야 돼요. 이쪽 방향이고 체력이 닳고 있어서 일단 옷을 좀 입혀주긴 해야 되겠네요. 이미 갔나? 용 오는 거 보고 이리 올라온 건데 온도 차가 심하죠. 옆이랑 여기랑. 지금 이쪽에 있었거든요. 나비나 일단 잡고. 얼음 리잘포스. 잠자리다. 사라졌네요. 가까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나저나 모닥불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떨어지니? 뒤돌아서 자고 있네요. 점심 저녁 점심? 일단 불을 붙여놓고 시작해보죠. 근데 또 바람이 안 부네, 이번엔. 잠자리들을 느끼고 온 건데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잊혀진 신촌 쪽에 있을 걸 그랬나? 서론 옆에? 오나 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 위치보다 위에 있거나 살짝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드래곤이 짱이죠. 언제 오시나요?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 푀주 먹고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옷에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뿌리든 뭐든 떨궈 놓고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뭐지? 바람이 끝난 것 같은데? 가셨나요? 헐. 너무 높아서 안 보여주시는 건가? 이러다 저녁이 될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링크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안 오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뒤에 누가 보고 아니 거대한 용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또 바람이 부네. 4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다른 드래곤인가? 이거 뭐 보여야 텐데 그냥 날씨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지. 일단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